이 민변에 소속된 일부 변호사들이 단골로 간첩 사건 또는 국가 안보위의 사건을 결론을 맡으면서 대한민국 변호사인지 북한 인민공화국 변호사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간첩 사건만 나오면 단골로 변호를 자청하면서 다 조작이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번에 12명의 해외 북한 특당 조업원이 탈출해서 국내에 입국했는데 북한이 이를 놓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납치 유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대남 선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해서 북한 측 가족들의 의뢰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인신부의 청구를 하는가 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 변호사인지 모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지켜주셔서 제일 문제된 예의 뭐냐 바로 정치권입니다. 이 정치권하고 사법부예요. 이 정치권은 저희가 접근하기 너무 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사법부를 개정한 겁니다. 사법부에서 최후에 보여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야지 대한민국이 정의사회로 가고 헌법적 가치를 부여 발전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법 영역에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반하는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이런 사법활동하는 일부 판사들, 일부 변호사들, 혹시 있다면 일부 검사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재판에 직접 저희가 참여하고 과연 뭐가 잘못됐는지 올바르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이런 견제 세력으로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문을 검토하고 이 판사가 과거에 어떠한 판단을 내렸던가 이 그 판사가 헌법제 반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국민의 법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분이 과거에 어떤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추적하고 그분이 과거 학생운동을 했는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까지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저희가 감찰을 해서 저희가 그걸 발표하고 항의서도 발표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분기마다 사법감시 백서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판결까지 이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를 갖다가 널리 알려서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단을 못 내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센터를 발족한 겁니다. 일부에서 이 감시라는 용어가 21세기에 맞지 않다 사찰한다는 부정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국민이 사법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의 감시지 정보기관이 하는 뭐 그런 감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감시센터에 대한 그 감시라는 용어를 저희가 고수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러한 활동이 정상적인 사법활동을 하시는 밤늦게까지 사건 관련 서류를 보고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면서 고생하시는 대다수의 판사들 또 올바른 피고의 변호를 갖다가 인권을 사법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변론 활동하는 대다수의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